안녕하세요. 아유, 실장님 만나러 오셨어요? 네, 자리 계시죠? 어서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정말 볼수록 이쁜 것 같아요. 아, 신경질 나. 왜 이렇게 이쁜 것들이 하는 거야? 웬일이야 여기까지? 우리 호텔에 볼 일 있어? 웬일은 내가 호텔에 무슨 볼 일이 있어요? 오빠 보러. 볼 일 없으면 그냥 가라. 바쁜데 귀찮게 하지 말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점심 같이 먹어요. 약속 있어. 오빠. 안 나올 거야? 오빠, 식사 약속이면 나도 따라가면 안 돼요? 또 그 여자예요? 그럼 나도 갈래요. 네가 거길 왜 따라와? 저번에도 너 때문에 얼마나 곤란했는데. 오늘은 재영이랑 놀아라. 여기 와서 이러지 말고. 제인 씨. 저번에 말했지? 동생 친구라고. 잠깐 들른 거야. 한 주예요. 자주 뵙네요. 네, 그러네요. 그만하고 가. 저기 우리 지금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난 상관없는데. 누가 너랑 밥을 먹어? 아니야 그런 거. 오빠, 요때 같이 있다가 왜 딴 소리야? 한주희, 너! 제인씨, 소리 그만 질러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지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자. 오늘은 웬일로 안 늦었어? 늦을 걸 그랬나요? 두 사람 오래오래 같이 있게? 누구랑 오래오래 같이 있어? 아닌 거 알잖아. 왜 이렇게 삐딱하게 그래? 제인 씨한테 얼마나 보죠? 주희 신경 쓰지 마. 누가 신경을 쓴다 그래요? 신경 쓰니까 이렇게 뚱한 거 아니야. 왜 웃어요? 잘됐다. 이번 기회에 다다도 반성 좀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주희 때문에 이러는 모양인데 그동안 당신이 남자 달고 다닐 때마다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다 나니까 참아준 거야. 고마운 줄 알아. 결론이 겨우 그거예요? 주희 정말 동생 같은 애야. 이게 결론이니까 심술 부리지 마. 알았어? 가자. 예. 알았어요. 지금 들어가요. 잠깐만, 전차까지 태워다 줄게. 됐어요. 혼자 갈게요. 바쁜데. 들어가요. 바쁘다면서. 전철역 찾아갈 수 있지? 그럼요. 도착하면 전화해. 알았어요. 얼른 들어가요. 시간 뺏는 거 아니죠? 제인 오빠랑 같이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이런 거
여자들끼리 해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주희 씨랑 저랑 같이 해결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제인 오빠요. 지금 오빠 만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미리 얘기하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서요. 난 12살 때부터 오빠 한 사람만 쳐다보고 사랑했어요. 두 사람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 제인 오빠 나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제인 씨한테 들어본 얘기가 아니군요. 그럴 거예요. 아직까진 나 혼자 마음이니까. 그럼 그건 제인 씨하고 얘기하세요. 나한테 그러지 말고. 오빠 맺힌 게 많은 사람이에요. 난 오빠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요. 그 사람 여자 도움 없이도 혼자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럴 만한 능력 충분히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훨씬 쉽지 않을까요? 결혼해서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더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두 사람 힘들 거예요. 주희 씨 말이 맞아요. 우리 서로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많이 어려웠고요. 그래도 지금은 우리 둘 다 노력하고 있어요. 나한테 없는 거 그 사람이 채워주고 그 사람 부족한 거 내가 메꿔주면서요. 부족해요? 오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야 주희 씨 생각이죠. 나한테 그 사람 돈 빼놓고는 부족한 거 천지인 사람이에요. 돈이 많다고 부족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순진하지 않잖아요. 주희 씨처럼 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현 씨는 다르다. 근데 어쩌죠? 오빠랑 저랑 더 닮았는데. 제인 오빠 앞으로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사람이에요. 오빠한테 필요한 걸 다현 씨가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제인 씨 똑똑한 사람이니까 어떤 게 중요한 건진 그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예요. 지금 우리 둘이 이렇게 결론을 낼 게 아니라. 그렇군요. 이건 제인 오빠가 결정할 일이지만 난 남자 선택 기다리는 거 딱 질색인 사람이에요. 내 사랑은 내가 만들어요. 그래서 오빠 절대 안 놓쳐요. 어디서 헤매는 거 아니야? 다녀왔습니다. 어, 웬일이냐? 이렇게 일찍 들어오나? 웬일이니? 아직 10시 되려면 멀었는데. 둘이 싸웠니? 싸우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바빠서 일찍 왔어요. 이상하죠? 아니 뭐가? 다현이 말이에요. 10시 땡 하고 들어오던 애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요? 둘이 무슨 일 있었나? 일은 무슨. 나 그 사람이 바쁘대잖아. 호텔 실장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매일 한가하겠어? 그래도요. 그동안이랑 틀리잖아요. 다현이 얼굴 표정도 그렇고요. 그럴
쟤가 그 풀이 좀 죽긴 죽었더구만. 왜 그러죠?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참, 일찍 들어와도 걱정이구만, 이거.